근데 여배우가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복귀 되겠어요? 안 되지. 비서를 채용을 해주겠다. 게다가 그 비서가 한류 여신. 그러니까 제가 왜 화제성이 이기긴 했지. 관련들이. 모르는 것도 척하면 참. 오셨어.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? 전화 줄이 너무 짧아요. 근데 어때? 한류 여신이랑이라는 기분이? 저도 놀러 온 건 아니거든요. 그런 분이 이렇게 입고 오신 겁니까? 환장 놓기 해주시오. 3개월 동안 그냥 놀다 가시든가. 저도 똑바로 하고 싶어요. 창문 내리고 너 내리고. 아! 지금부터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. 왜? 내가 걱정돼서?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.